여행 계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유럽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할 때 항상 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유심을 꼈다가 또 해외에 가서 다시 다른 유심으로 꼈다가 인천공항에서 그 기존의 유심 어디 났는지 좀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이 좀 번거롭게 느껴져요. 그 클립 같은 것도 항상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아, 이 물리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생각보다 이 물리심이 없어지는 이심, 그래서 인베디드 심이라 그래서 기존의 나노심 대신에 이제 이심 자체가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이심 시대가 굉장히 빨리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는 일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이심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심으로 얼마든지 개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폈어요. 미국에서 출시되는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출시되는 아이폰 14, 14 프로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심을 완전히 채택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심 트레이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말 파격적인 행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시장에서는 여전히 심 트레이가 있는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아마 미국을 제외한 전체 시장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심을 출시할 계획이 없을 겁니다. 특히요,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아예 전면적으로 이심이 채택되고 심트레이가 사라지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뭐 국내 통신사를 비롯한 전 세계 통신사에서 이심 서비스를 굉장히 활발히 하려는 인프라 플러스 노력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셈이죠.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제 아주 태동 단계인데 9월부터 갓 시작을 한, 그래서 일부 좀 빠르신 분들만 이제 저 이심 개통했어요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애플이 몰고 올 통신업계의 커다란 변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치를 없애고 새로 채택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못 받았지만 저는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생각보다 꽤 많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특히 팬데믹 이후에 록다운이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영업점이나 대리점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이심으로 많이 핸드폰을 개통을 하고 업체에서도 그걸 좀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을 대표 통신사로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아이템폰 업체 같은 민트모바일, US모바일, 부스트모바일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활발하게 판촉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버라이즌에서 민트모바일로 갈아탄 케이스인데, 이 아이템폰 업체들은 사실 오프라인 영업점이나 대리점을 유지할 그런 비용이나 그런 자산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앱이나 웹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물리 유심 대신 이심을 옵션에 두면서 이걸 좀 채택하라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민트 모바일로 갈아탈 때 처음에는 이심이 저한테 너무 낯설다 보니까 채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을 선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택배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미국 택배 시스템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정확하고 정확 신속 배송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택배가 누락됐어요. 그래서 다시 유심을 또 신청하고 이렇게 받기까지 한 2주 넘는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이심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메일로 QR코드 하나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인증하면은 거기서 아주 빠르게 2분 안에 심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 안에도 이제 이심, 인베디드 심이 내장이 됐어요. 이게 정말 일상적으로 빨리빨리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무료 트라이얼을 할 때는 또 다른 번호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쉽게 이심으로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서랍처럼 내가 여러 번호들을 두고 그냥 어떨 때는 이제 이거를 쓰다 이거 끝나면 다시 오프로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드는 번호나 그 심카드 이심에다가 다시 오늘 해가지고 쓰고, 또 해외에서도 정말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글로벌 뉴스와이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이심 시장 규모가 89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28년에는 258억 달러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4.6%의 성장률을 보이는 아주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애플
애플이 여기에 딱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장 속도는 아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유심을 이심으로 바꿨을 때 뭐가 좋은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애플 같은 경우는 보안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 스마트폰 잃어버릴 때 심카드를 이제 훔친 사람이 자기 폰이나 뭐 다른 폰에다 이 심카드를 끼고 나서 개인정보에 접근한 다음에 이 계정을 리셋하면 소비자한테는 오히려 이 이용자에게는 이 계정이 블록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보안성이 훨씬 강하다. 왜냐면 내장돼 있으니까 내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내 개인정보를 잃어버릴 리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 연방통신위원회, 미 FCC에서도 이심이 보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심을 권유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심카드를 잃어버리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보안적으로 자물쇠나가 더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애플이 보안 측면에 생각해서 이심으로 전면 전환을 했을까? 이거는 사실 조금 순진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 산업계 측면도 한번 들여봐야 되는데 애플의 아이폰 14이 출시됐다고 이제 공개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알뜰폰 업체들이 일제히 이제 환영 성명 같은 걸 했어요. 애플의 아이폰 14에 심트레이를 없앤 결정은 연결성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그런 경험이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해지고 연결성에도 민주화가 도모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요. 그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유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통신사를 갈아타려고 하면은 새로운 통신사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새로운 심카드를 껴서 우리가 한번 휴대폰 케이스를 채우고 나면 이거 빼는 것도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노심만한 몇 미리의 문턱이 생기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특히 후발 주자에게는.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내가 기존에 이 통신사를 가입해서가 아니라 가격 메리트 위주로 뭐 신뢰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쉽게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알뜰폰에도 시장 점유율을 늘릴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격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플 측면에서 무엇이 유리할까도 좀 궁금했어요. 이제 이걸 왜 애플이 권장할까? 이심을 하면은 스토어에서 바로 개통이 훨씬 더 빨라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사실 애플이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통신사 이용이라든지 이용 행태까지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애플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심 체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좀 문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심이 아직도 낯설고 또 그런 모바일 접근성이 낮은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미국 이용자들이 해외에 가요. 그러면 그 현지 유심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지에는 물리 유심을 쓰는 곳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가서 낄 데도 없고 그럼 결국에 다 로밍을 해서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고 더 불편해진다. 이런 불만사항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애플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전 세계 시장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사들이 아주 발빠르게 이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들을 포섭해야 하니까 이건 정말 시간 문제라는 인식을 줬기 때문에 미국 내 이용자들이 느끼는 이런 불편사항은 사실 빠르게 해소될 것 같고요. 우린 이 시기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에 처음에 아이폰 7이 나왔을 때 아이폰에 유선 헤드폰 잭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당황하고 이거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야 했지만 적응이 정말 빨라서 지금 무선 이어폰이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일부 이용자들은 유선 이어폰을 힙하게 여기면서 일부러 그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변화가 6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2년이니까요. 그래서 아이폰이 채택한 그 이심, 완전 전면 채택한 이심이 보편화되는 건 저는 정말 1, 2년 안에 이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제 아이폰이 보통 출시가 되고 나면 9월 전후에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본격적으로 팔리는 거는 신규 이용자들이 진입하는 거는 그 다음에 3월부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또 새로운 모델을 내놓거든요. 기존 시리즈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6개월 후의 변화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아주 빠르게 이심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바꾸는 이 변화. 사실 이번에 이 아이템을 할 때도 국내 구독자분께서 미국 이심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변화를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심이 한번 도입되고 나면 정말 빠르게 침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니면 6개월 뒤만 해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목격을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